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66970.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5일 오후 1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LNF가 드디어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이몇 거래일, 도대체 몇 거래일이죠? 하나, 둘, 셋, 넷. 페이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10거래일 정도 좀 하락세로 보여주다가 여기 지금 10만 2,500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셈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향후 좀 지지대로 좀 활용하셔도 될것 같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지금은 좀 21선을 다시 좀 회복해주는 그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좀 확실한 반등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또 이게 요즘 워낙 이제 증시가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함부로 확신 있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뭐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 투신이 좀 들어오고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기관들은 조금 매도세를 좀 그동안 매도를 하다가 조금 그래도 이 그래프가 좀 완만해지기 시작했죠. 조금 다시 좀 매수를 해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의 동향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세가 다시 붙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선을 돌파를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좀 강력 저항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저항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항은 받을 수 있겠고 여기랑 지금 여기가 조금 저항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하려면 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나와줘야 되고 역시나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들어와줘야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현재 지금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11만 2200원까지 있고, 지금 요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 좀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21선을 좀 지지대로 삼으면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 더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이 되겠죠. 자, 주봉. 주봉은 약간 보합봉으로 그냥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주봉이 되겠고, 월봉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이제 LNF가 반등이 나온 것 같으니까, 향후 좀,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희 AP 투자연구소,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공지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해갖고 6번까지 꼭 한번 보시고 임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전 7시 55분부터 해갖고, 이제 소장님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주시다가, 오전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대응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 그 AP 투자 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자, 테마주 검색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으며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